언어세상 마케팅팀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MD 현지입니다. 네, 저희 현장에 지금 촬영은 언어세상 마케팅팀 도훈님께서 촬영해주고 계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어벤져스 팀으로 야외에 이렇게 촬영에 나온 이유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2024 교육박람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러 왔으니까 함께해 주실 거죠? 저희랑 함께 구경해보실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아유, 호랑이 홀로그램이. 여기 QR 찍으면 얘가 호랑이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아, 제가 해볼게요. 아, 지금 이렇게 막 사진 찍잖아요, QR 해가지고. 우와. 우리한테 AR 버튼. 하고 바닥을 두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우와. 이제 뭐가 이제 바닥을 두면 여기다가. 제 눈엔 안 보이네요. 뭐가? 여기 실제로 나오는 내가 실리냐고. 55-59는 134. 이게 다 숫자밖에 없어요? 79. 영어 없어요? 한방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귀여워, 어떡해. 코딩 교육의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트렌드가 뭐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저희만 말할 수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코엑스 교육박람회를 둘러봤는데요. 대리님 어떠셨어요? 작년에 왔을 때도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는 더 발전된 더 다양한 에듀테크로 많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네, 미래는 교육 산업이 더 복잡해지고 AI를 통해서 더 심화된 수업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윤 씨, 저는 보면서 우리 언어세상의 e라이브러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학습 e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학습해보실 수 있고 막 퀴즈를 풀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교 분석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면서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마케터 도훈님 함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